오늘 진도는 적용하기 2입니다. 오늘 10문장 끝내고요. 예, 10문장 끝내고, 10문장 끝내고, 링컨의 그 연설,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거를, 노미널리즘을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마칠 것 같, 시간을 그러고 나서 끝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적용을 한번 해보죠. There has never been any jealous on my part. Jealousy on my part. Jealousy. 여기서 뒤에는 뭔가요? 뒤에는 jealousy. 이건 질투잖아요, 질투. 질투니까 어떻게? 질투하다. SS 누가 주어 시그널 누가 질투합니까? 주어 시그널을 on my part예요. on my part 내가 질투하다. 근데 has never been 그랬으니까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이고 never가 있으니까 질투한 적이 없다. 나는 질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But this natural liberty of private thinking is of little value. 여기서 뒤에는 파생명사죠. 파생명사 뒤에는 value, 가치. 가치가 있단데 가치가 있던데 리틀이니까 가치가 있던데 리틀이 있으니까 가치가 거의 없다.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Natural liberty는 Natural liberty는 천부적인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자유. 천부가 준 자유, 신이 준 자유. 오브는 동격.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Private thinking. 생각. 사념.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라는 천부적인 자유는 가치가 거의 없다. 생각이라는 천부적인 자유는 가치가 거의 없다. 이거는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오브는 동격. 오브는 동격. 그 다음 가죠. 'Through all the chaos of adolescence, they keep the faith with her.' Faith는 믿음이죠. Faith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믿다. 이게 바로 뭡니까? 파생명사. 아, 파생명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동사로 바꿔야 되는 명사죠. 동사로 바꿔야 되는 명사, faith. 그럼 누구를? OS. 누구를? 누구를? OS는 뭡니까? OS는 with. 목적어. 목적어 신호. 나 목적어다. her. 그녀를. 그녀를 믿다. 그들은 그녀를 믿는다. 믿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chaos라는 거. chaos. 혼돈. 혼란이잖아요. 이게. 혼돈, 혼란. dn. 뒤에는 원래 파생명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파생명사는 아니죠, 이게. 그냥 명사죠. 어디에서 파생돼서 생성된 명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혼란. 혼란이라는 뜻이니까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SS 이거는 of 무엇이 주어 시그널,
무엇이 혼란스럽니? 무엇이 혼란스럽냐? 청소년기가 혼란스러워요. Through all the chaos. 청소년기는 혼란스럽지만, 오리 있으면 뭐뭐 하지만이라고 양보의 의미를 가집니다. 청소년기는 혼란스럽지만 그들은 그녀를 믿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들은 그녀를 믿었다. 청소년기는 혼란스럽지만 그들은 그녀를 믿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Altruism is not simply a spontaneous or selfless expression of desire to help. DN. DN은요, 여기서 DN은 expression과 그리고 desire. Desire는요, 뭐뭐 하고 싶다죠.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Desire to help. 이거는 표현하다죠. 표현이니까 표현하다라고 보는 거죠. 표현이니까 표현하다.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 Desire. 몹시 하고 싶을 때 DN. Desire를 쓰죠. 표현하다 하고 싶다. 그러면 desire to help를 봅시다. Desire to help. Desire to help는 돕고 싶다죠. 돕고 싶다. 돕고 싶다인데 이제 of가 expression of잖아요. expression of에서 of는 뭐냐? 무엇을 표현하다니까 of는 os가 될 거예요. of는 os가 될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다니까. 그러면 돕고 싶은 것을 표현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돕고 싶은 것을 표현하다. 돕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다인데 여기서 줄이고요. 돕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다죠. 이거는 돕고 싶다는 마음이 되겠죠. 돕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다인데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spontaneous 하고 selfless 하게 표현하는 거죠. spontaneous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selfless는 사심 없이, 돕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돕고 싶은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돕고 싶은 마음을 사심 없이 표현하는 것, 사심 없이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구나. 이해가시죠? 돕고 싶은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을 사심 없이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다가 not simply입니다. not simply는 부정이 아니에요. 사심 없이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사심 없이 표현하는 것도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그게 끝은 아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것이 더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ltruism은 뭐죠? 이타주의죠. Altruism이 이타주의죠. 즉, 정리하자면 이타주의인데 정리하자면 이타주의는요. 돕고 싶은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돕고 싶은 마음을 사심 없이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거에 국한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타주의라는 것은 그만큼 범위가 넓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The dictator tried to create the new order with the explosion of a bomb. 여기서 dn 파생명사는 explosion 터뜨리다. 무엇을? 목적어 신호 무엇을? 밤을. 밤. 폭탄을 터뜨려요. 폭탄을 터뜨리는구나. Dictators. 독재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한다. 폭탄을 터뜨림으로써. 폭탄을 터뜨려서 새로운 질서를, 신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독재자는 폭탄을 터뜨리며 질서를 만들려 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할게요.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use of migrant workers in recent years. 그래서 항상 DN부터 찾고 DN은 use 활용하다 고용하다. 여기서 in recent years는 최근 몇 년 동안이 되겠죠. 여기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그럼 OS는 목적어는 뭐예요? 누구를 활용해요? Migrant workers of. of가 목적어 시그널. 이주 노동자를 최근 몇 년 동안 이주 노동자를 고용했다. 최근 몇 년간 이주 노동자를 고용했다죠. 그런데 이게 increase래. increase. dn은 increase. increase는 이제 증가하다잖아요. 증가하다인데 increase 다음에 in 전치사는 항상 ss입니다. increase 다음에 in이 나오잖아요. 이건 항상 ss예요. 무엇이 증가하다.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더 많이 고용이 왔다죠. 최근 몇 년간 이주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 왔다. 더 많이 고용이 왔다. 그러니까 고용이 증가했으니까 increase in the use는 use가 증가한 거예요. use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더 많이 했다. 고용을 더 많이 했다, 활용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주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해 왔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Money is like a sixth sense without which you cannot make a complete use of the other five. 여기서는요. 무조건 DN. DB는 손해보험이고요. DN. DN은 뭡니까? use죠. use. 여기서도 use인데 활용하다잖아요. 활용하다. 무엇을? OS. 목적어. 무엇을? of. 오감을 활용하다. 근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온전히 활용하다. 온전히 하는 complete 있어요. complete. complete 있죠? 온전히 활용하다. complete 활용하다. 온전히 활용하는 거예요.
오감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없다. cannot이 있으니까 온전히 활용할 수 없다. 그렇구나. 정리하자면 돈은 무엇과 같다.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끊을게요. 돈은 육감과 같다. 돈은 육감과 같아요. 여기서 without which, which는 육감이죠. 육감이 없으면 뭐예요? 육감이 없으면 어때요? 오감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다. 없죠. 육감이 없으면 오감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즉, 돈은 육감과도 같은데, 육감이 없으면 오감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감이 있어야 오감을 온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Without which가 나오면요. 뭐뭐 없이, 이렇게. 뭐뭐 없이. 그러니까 위치 없이,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잖아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위치로 대신 쓴 거잖아요. 위치로. 선행사를 위치로 대신 쓴 겁니다. 그러니까 sixth sense를 위치라고 대신 쓴 거예요. 대명사. 그리고 연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결의 의미는 관계라는 말을 쓰죠. 접속사는 관계입니다. 접속사가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위치를.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육감과 같다. 그런데 그 육감이 없으면 오감을 완전히 활용할 수가 없다. 10분 활용할 수 없다. 10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다음에요. I wanted to express my admiration for the way the crew handled the crisis. Admiration for 여기서 요거에 주목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여기 나왔거든요. My가 SS고 Admiration이 DN이죠. 동사로 우리가 파악하는 거 이거는 이제 OS가 되겠고요. 목적어 시그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DN Admiration 찬사죠. 칭찬하다, 칭찬하다. 누가? SS. 마이가. 마이가. 내가. 내가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를? OS. OS는 뭡니까? OS는 for가 되겠죠? for. 무엇을? 요령이라는 것은 way죠. 요령을. The crew, 그 선원이, 승무원이 그 사태를, 승무원이 사태에 대처한 요령이죠. 승무원이 사태, 그 위기 사태, 사태에 대처했던 요령에 대해서 방식을 칭찬한다. want가 있으니까 칭찬하고 싶다죠. want가 있으니까. 칭찬하고 싶다. wanted, 여기 과거니까 칭찬하고 싶었다죠. 정리하자면, 나는 승무원이 그 위기 사태에 대처한 요령을 칭찬하고 싶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나는 승무원이 그 사태에 대처한 요령을 칭찬하고 싶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The last round of talk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ended last November. 여기서 between과 talks. talks는 이제 회담이잖아요. 회담. 이야기하다잖아요. 이야기하다. 회담. 이 뒤에는요. 뒤에는 talk,
회담, 협상하다, 예, 협상하다, 협상하다죠. 회담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 회담, 회담하다. 누가? SS, 누가? 주어 신호는요, 주어 신호는 between이죠. between이 주어 신호예요. 이게 3개국이, 이게 전환이 안 되네. 3개국이 회담했다. 예, 마지막으로, last round니까 마지막으로 회담했다. 이는 언제? 작년 11월에 막을 내렸다. 이게 바로 ended.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개국이 last round of talks니까 last round. 몇 차, 몇차할때 round를 써요. 1차, 그럼 the first round of talks, the first round of talks, the second round of talks. 이게 1차 회담, 2차 회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개국이 마지막으로 회담했는데, 그것이 이제 작년 11월에 막을 내렸다. 끝을 맺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게요. Living close to forest enhances people's perception of ecosystem in a forest. 여기서 뒤에는 파생명사는요. perceive에서 왔죠. perceive. perceive에서 온 perception. 인식, 인지. 인식하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무엇을 OS? 무엇을 OS? OS는 of. 무엇을 생태계를. In a forest니까 삼림생태계라고 하죠. 삼림생태계. 숲 안에 있는 거니까 삼림생태계를 통찰한다는 얘기예요. 삼림생태계를 누가? 누가? SS. 주어 신호는 뭡니까? 주어 신호는 people's. 여기 점에 털 달린 놈 있죠? 점에 털 달린 놈, 이 apostrophe s 여기까지. 요것이 바로 뭐다?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은 산림 생태계를 사람 정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삼림 생태계를 통찰한다 그랬는데, enhance가 있어요. enhance가 무엇을 강화해준다는 얘기죠. 이건 강화의 의미잖아요. 강화. 그죠? enhance는 강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더잘 통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화시키는 거니까. 사람들은 산림 생태계를 더잘 통찰한다. 여기가 주어인데, 주어가 뭐예요? 무생물 주어죠? 무생물 주어. 물주구문. 물주구문은 부사적으로 뭐뭐 하면, 뭐뭐 하면, living close to, 가까이에 살면, 가까이에 사는 것은, 이것보다 가까이에 살면, forest, 숲 가까이에 살면, 숲 가까이에서 살면 산림 생태계를 더잘 통찰한다. 산림 생태계를 더잘 파악한다. 그게 눈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숲 가까이에 살면, 아무래도 숲 가까이에 살면 숲의 생태계에 빠삭해지지 않겠어요? 숲의 생태계, 산림 생태계를 더잘 통찰, 더잘뭐 파악한다 정도? 더잘 파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주구문이 조금 생소하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라서.
우리나라에 물조국문이 없기 때문에 명사가 이렇게 앞에 주어로 나오면 우리나라 글에 이렇게 주어가 앞에 명사로 주어가 명사로 나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읽기가 부담스러워서 글을 막 고치고 싶은 그런 소욕이 욕구가 발동이 되지요. 네, 마지막으로 갑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이거의 실체를 공개할게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요.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대시 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일단 첫 번째. That은 관사가 아니다. 즉, government는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왜? 관사가 있어야 돼요. 정부는 관사를 붙입니다. 대신 관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럼 관사 대신 쓴뭐 치시대명사라든가 뭐 치시형용사라든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That 접속사가 나오고요. That 접속사가 나오고, That 접속사가 나오고, and that 마무리할 때만 접속사 and를 씁니다. and that 이렇게 that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관사 대용어를 쓸수 있는 대용어가 아니에요. that은 그렇게 government라는 그 추상명사 있잖아요. 추상명사 우리가 추상명사는 관사 안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통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로 보셔야 되고요. 통치입니다. 그럼 government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DN은 뭔가요? 글자 폰트를 좀 찾아서요. 폰트를 좀 찾아서 DN. DN 파생명사죠, 이게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뭡니까? 파생명사는 가버먼트예요.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가번에서 왔죠? 가번에서 왔죠? 이건 통치하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통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SS 누가? 누가? 주어 신호죠.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뭐예요? 바이오 튜터님, 주어 신호가 뭔가요, 여기서? 여기 전치사가 오브가 있고요. 바이가 있고요. 포가 있어요. 피플이 있기 때문에 피플이 다 똑같기 때문에 주어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피플은 여기서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주어로 잡아도 되지만 다른 경우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다른 경우에 이 주어를 못 찾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주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이오티터님, 주어가 뭡니까? 여기서 주어 신호가 뭔가요? 주어 신호. 아, 예, 바이가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바이가 주어입니다. 바이가 주어입니다. 바이가 주어예요. 바이가 1등 주어예요. 무조건. 오브도 나오고요. 바이도 나올 때는 뭐 비틴이나 어몽이나 뭐 이런 게 나와도요. 무조건 바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 더 피플. 국민이 그럼 누구를 OS 그럼 누구를 목적어 신호는 아시죠? 오브죠. 오브 더 피플이 목적어예요. 이게 오브 더 피플 이거는 뭐예요? 오브 더 피플은 국민을 오브 더 피플은요
국민을이 되는 거예요. Of the people은 국민을. 그럼 정리하면 새 걸로 갈게요. 새 슬라이드로 가서 정리하면 뭡니까? 국민이 국민을 통치한다.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민주주의가 국민이 국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링컨은. 근데 이거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 이렇게 해서 알겠냐고요, 이거를. 국민에 의한, 이거를요, 물어보면은 다 제각각이라니까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번역가도 이걸 모르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를 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원문을 모를 때, 번역가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단어를 치환한다 그랬죠.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사전적인 단어로만 바꿔버렸어요. 이게 of를 의로 바꾸고 의한을 by를 의한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죠? 국민이 국민을 통치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국민을 다스린다. 이해가시죠? 어떤 분이 바이의 의미와 오브의 심오한 의미를 바이의 의미와 오브의 심오한 의미를 알아야 이 링컨의 연설 맨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면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이하고 오브 이거는요, 내용어가 아니에요. 기능어란 말이에요, 기능.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붙여 넣은 것뿐입니다, 이거는요. 내용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기능, 목적어의 기능, 그 기능,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해주려고 붙여놓은 것이지, 이게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바이는 어떤 의미고, 그런 심오한 의미를 알아야 언어를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해서요. 이거는 이제 짤로 만들게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